안 봐요. 애 때문에 결혼 포기했다고? 아, 애 있어도 결혼하는 거 문제는 없는데. 남자가 애가 있으면요, 재혼하는 건 문제는 안 돼. 근데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뭐 케이스는 있으니까. 결혼 12년 차 이혼한 8살 딸 아빠라고 재혼을 하고 싶다면 딸이 사춘기가 들어가기 전에, 초등학교 5학년이 되기 전에 재혼하세요. 딸은 사춘기가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아빠의 본처보다 더 무서워요.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들면 진짜 웬만한 딸들은요, 아빠 재혼 못하게 만들어요. 정말로 재혼을 혹시라도 하고 싶거나, 혹시라도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거나 그러면요, 지금도 못하게 그런 줄 알았어요. 딸들은 아빠가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데 청소년 되기 전에 만나거나 재혼하면 돼. 지금 못하잖아요. 그러면 앞으로 평생 못해.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. 근데 지금은 8살이잖아요 지금은 할 수 있어. 내가 주변에 남자들 중에서 재혼을 하고 싶지만 재혼을 못하는 남자들을 보잖아요. 그러면 다 딸이 진짜 죽을 때까지 말려. 진짜 죽을 때까지. 근데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, 애가 8살이면 그래봤자 40대거든. 앞으로 80살까지 40년을 말리는 거야. 아니 왜 이 좋은 날을, 아니 연애도 하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. 근데 특히 남자는 딸이 있으면 그게 안 되죠. 진짜 재혼이요, 이런 게 있어요. 내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할 때 뭐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서 그거를 채울 수 있으면 재혼도 되게 잘 살 수 있어요. 근데 그걸 못 채우잖아요. 그럼 재혼이 안 되는 거야. 그냥 저 사람 괜찮네 이러고 재혼이 안 돼. 그래서 재혼은 정말 자기를 좀 더 탐색을 더 많이 해야 돼요. 앞으로 한 번 더 결혼을 한다면 그래도 죽기 전에 어떤 남자랑 같이 살고 싶은가, 어떤 여자랑 같이 살고 싶은가를 생각해 봐야 돼. 괜찮은 사람이 나타났다면 놓치면 안 돼요. 자식 때문이든 뭐든 놓치면 안 돼. 왜냐면 자식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. 아무리 자식이 반대한다고 해도요, 자식은 내 인생을 절대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재혼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셔야 돼요. 재혼해서 잘 사는 분들 진짜 많아요. 고등학생 딸이 있어요. 그러면 고등학생이면 사춘기를 그래도 지나갔어요 거의. 그래서 고등학생 딸이 만약에 철이 안 들었다면 그러면 아빠 결혼을 맞겠지. 근데 속 깊은 딸들은 아빠 결혼하라고 해요. 그래, 나이 들수록 부부가 밖에 없지 뭐.